자, 이제 17강이고요. 17강에서는 우리가 금융 파트에서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조금 보조적이고 마이너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어휘 같은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요. 출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머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기타 금융 서비스 시작합니다. 단어장부터 보죠. Take a look 하면 살펴보다라는 뜻이죠. 살펴보다. 근데 그냥 살펴보다, 들여다보다라는 뜻의 browse도 있었는데 Take a look 하면 일단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뭐를 살펴보다까지 하시려면요. at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Take a look at something 하면 something을 살펴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pretty는 꽤나라는 뜻이에요. 꽤 상당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냥 이쁜 게 아니고요. 상당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라고 할때쓸수 있고요. torn up 하면 찢어진 거죠. 이게 동사가 tear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발음상의 차이에 따라서 tear이라고 읽으면 눈물이라는 뜻이 되고요. tear이라고 읽으면 air이라고 읽어요. tear 이렇게 읽으면 찢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동사가 될 때는 과거형도 있을 거고 tore 그리고 PP 형태도 있겠죠. torn 이렇게 해서 찢다 아니면 찢어진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torn up 했으니까 up이 보통 뒤에 붙으면 강조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찢어졌다 이렇게. replace, exchange, 교환하다인데요. replace는 대체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고 exchange는 맛교환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자, traveler's check, 여행자 수표, exchange 나오면 for 들어가는 거 우리 배웠고 come out 하면 나오다죠. 밖으로 나오다. to be는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도출할 때 아니면 산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input, 뭔가를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come out to be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real estate에서 real이라는 단어는 res에서 왔다라고 했는데 필기 저번에 했으니까 지금은 안 쓸게요. 재산이란 뜻이고요. 이게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위 혹은 신분을 보여주는 재산, 부동산이란 뜻이었고 offer 제공하다죠. provide도 제공하다였고요. 자, subsidiary에서 subside나 subsidy라는 단어는 보조금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거든요. 밑에 놓여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밑에 놓여 있는 게 돈이 아니고 이번에는 area가 들어가면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 그럼 그런 형태의 장소니까 자회사라는 뜻이 된 거죠. 자, manage, property, rental income 아는 단어일 거예요. 렌탈이 뭡니까? 빌려주는 거죠. 임대의라는 뜻이고요. income은 수익이죠. 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 자, capital 하면 위쪽에 있는 거죠. cap에서 위, 머리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자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부채를 빼고 난 나머지 위에 있는 잉여금을 얘기한다 해서 자본, 순수 자본 얘기할 때 capital이라는 단어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sale and purchase 하면 매매란 뜻이죠. 판매와 구매니까 매매요. commercial 하면 상업용이란 뜻이고요. 자, be able to 할수 있다고요. rent 빌리다요. 앞에 rental이 있었는데 여기 rent가 또 나오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rent는 임대죠. 임대. 임대하다라는 건데 임대 중에서도 단기 임대를 주로 뜻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갱신이 빠르게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일정 기간을 짧게 사용하는 걸다 렌트 한다고 해요. 장기 임대는 뭐라고 하냐? 리스라고 합니다. 자동차 리스 하는 거 들어보셨죠? 임대지만 얘는 장기예요. 둘의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장기 임대를 할 경우에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기간 동안 다 임대를 해야 돼요. 다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계속 내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이 자동차를 다 사용했을 때 회사에게 이득이 있어서 이걸 리스를 해주는 건데 내가 중도 해지를 한대요. 그러면 위약금을 물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나 아니면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리스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돼요. 그래서 위약금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장기 임대 형태 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냥 빌려주다라는 단어에서 borrow가 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빌리다. 빌리다. 빌리긴 빌리는 건데 그냥
빌리다라는 것도 있지만 빌려주다라는 뜻도 필요하죠. 빌려주다. 렌드예요. 빌려주다. 그런데 물건이 아니고 돈을 빌리는 걸 뭐라고 하게요? 돈을 빌리는 거. 무슨 무슨 론이라고 표현하죠. 무슨 무슨 론. 빌리는 빌리는 건데 돈을 이렇게 빌릴 때 대출. 빌린다에 해당하는 뜻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look for, 찾다, particular, 특정한, basic, 기본의, make sales 하면 make calls. call이 부르다인데 call이 전화도 되죠. 왜냐하면 멀리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래요. 요즘에도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전화 어떻게 하니? 전화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다. 기억이 나요. Make calls, 전화 통화를 하다. Text가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문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 텍스트는요, 직조를 한 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걸 갖다가 텍스트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줄이 있고 거기 칸에 맞춰서 글자를 쓴 것도 텍스트라고 하기 시작했죠. 텍스트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예요. 문자 메시지 쓸 수 있는 최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Be interested in 하면 관심이 있다. Space 공간, lease 임대 차용 여기 써져 있죠. 그다음에 central location, location은 입지를 뜻하고요. central 중앙이죠. A few option, brochure, brochure 우리 아는 거고요. Discuss detail 다 아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다 살펴봤던 단어들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해석하는 데좀 중점을 둬 봅시다. 첫 번째, 지폐를 교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환율 교환에서 교환에 관한 단어는 이미 하고 왔어요. 뭐라고요? Exchange for 이었어요. 이번에는 지폐를 교환할 건데 찢어진 지폐를 교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지폐,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폐와 찢어진 지폐를 맞교환을 한다라고 하면 exchange를 쓰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폐를 고쳐서 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쓰려면 convert를 사용을 하겠죠. 볼래요? 자, Hi, I have some damaged bills가 있어요. 손상된 지폐가 있어요. I'd like to exchange, 교환하고 싶습니다. 그죠? 내 거. 헌 지폐 줄게. 새 지폐 다오. 이거 아닙니까? Exchange 하고 싶습니다. Sure, let me take a look. 자, 제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These bills are pretty torn up. 이 지폐들은요, 꽤나 많이 찢어졌군요. But I can exchange them for you. 하지만 제가 교환해 드릴 수는 있겠어요. Do you have any more of these? 이러한 애들이 더 많이 있나요? 한 거예요. No, just these ones. 여기에서 ones는 뭘 뜻해요? bill이죠? bills예요. 대명사의 뜻을 갖고 있는 원도 있다고 했죠? one. 아까 얘기했던 그거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라고 하니까 alright, 좋아요. Let me give you.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Let me 동사. Give you some new bills. 새로운 지폐를 드릴 건데요. 어떤 지폐냐 하면 to replace.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교체. 내가 지폐를 내밀었고요. 그 지폐를 가져가고 새 지폐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replace them.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행자 수표. 여행자 수표가 영어로 뭘까요? 여행자 travelers. 수표 check. 그리고 교환 exchange가 되겠죠. 자, 우리가 아는 단어 다 나올 거예요. Hi, I need to exchange, 교환하고 싶어요. Some traveler's check를 exchange 들어왔으니까 for US dollars. 여행자 수표를 미국 달러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혹은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행자 수표가 주는 편의성이 뭐였죠? 수표인데 국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갈때 수표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나라의 이 통화로 바꿔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일정 환율로. 그래서 내가 따로 이 통화를 교환해서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이 있고 또 수표라는 것 자체가 사인을 해야지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린다고 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안전성이 있었어요. 자, 여행자 수표를 교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Sure, let me take a look. Let
목적어 동사. 그죠? 제가 take a look 살펴볼게요. How many traveler's check do you have? 얼마나 갖고 계신데요? I have 10 traveler checks라고 나온 이유는 10개니까. For 유로 100유로짜리 각각이 100유로인 거예요. 그래서 100 euros each 각각이 $100짜리인데 10장을 갖고 있어요. 하니까 alright. That comes out to be 그러면 뭐뭐가 됩니다. 결과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bout US 달러로는 얼마라고 읽어야 돼요? 1,200 US dollars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Let me just verify 확인을 해 봅시다. The checks. 그리고 and I'll be able to exchange them for you. 그러고 나면 바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업인데요. 알뜰폰 대여하는 사업이 있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네요. 자, I'd like to죠. I would like to rent. 단기 임대를 하고 싶어요. Mobile phone, please. Sure, we have a few different models. 몇 가지 다른 모델들이 available, 사용 가능한 게 있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Look for 찾고 계십니까? A particular type of phone. 특정 종류의 폰 찾는 거 있으신가요? 했더니 I just need something basic for making calls. 그냥 전화랑 sending texts. Text messages인데 texts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줄여서 문자, 전화, 기능만 있는 그냥 단순한 거 아니면 베이직한 거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됩니다. Okay, we have a few different options. 몇 가지의 다른 옵션,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That would work for you. 당신에게 잘 맞는 이라고 해석을 할 때지만 work는 여기서 작용하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죠. How long will you need to rent the phone?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will you need, 필요로 하십니까? To rent the phone, 얼마나 오랫동안 빌리실 거예요? I'll need it for a week, 일주일 동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동안 할 때 for 쓰면 뒤에 이렇게 숫자 관련한 개념이 오는 거예요. 하나라는 뜻의 어가 왔잖아요. During을 쓰면 뭐라 그랬죠? 기간이라 그랬어요. 뒤에 vacation, holidays, 아니면 Christmas season 같은 이렇게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While은 뒤에 뭐 쓴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 동시 상황이라 그랬죠.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for a week, 일주일 동안 필요합니다. Great. The rental fee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빌리는 임대료는요, is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하면서 4,500원부터 시작이에요. We also require a deposit of 그러면서 10,000원의 deposit이 필요하대요. 입금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입금을 얘기하는 건 무슨 개념인 거예요? 보증금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 which will be refunded. 그래서 보증금이니까 환불될 거래요. Well, when you return the phone. Return이라는 단어도 우리 알죠? 폰을 반납하실 때 이렇게요. 반품이랑 환불이란 단어인데 우리 반납할 때 핸드폰이니까 반납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In good condition, 상태를 나타내 줄 때 in 상태 이렇게 주로 씁니다. Can I see your ID, please? 제가 신분증 확인을 좀 할게요 했고요. Sure,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Thank you. Let me just process the rent agreement for you. 그럼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B가 얘기할 때 let me 구문이 되게 많죠. Let me가 사실은 뭐뭐 하도록 하다라는 약간 이제 전문가들이 하거나 아니면 강압적이거나 상대한테 이렇게 할게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뭐 let us의 줄임표현이 let's거든요. 그래서 let's go outside. 그러면 바깥에 같이 나가자라고 해석은 하지만 내 의견이 되게 강한 거예요. 야, 나가자! 이렇게 해서 나갈 때 let's go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할 때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let me introduce myself 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야,
얘들아, 내가 내 소개 좀 할게.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let이라는 건 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내가 뭘 하겠다라는 통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프로세스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let me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하겠습니다. 뭐 할게요. 이렇게. Let me just process the rental agreement. Agree.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for you 진행하겠습니다. Here's your rental phone. 자, 여기 폰 있고요. And the charger. Charge는 부과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예요? 폰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핸드폰에 부과를 한대요. 이상하죠? 핸드폰에 에너지를 계속 집어넣는 애예요. 부과하는 애. 그래서 charger, 충전기라는 뜻이에요. 충전기.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how to use it? How to use it? How to 동사는 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세요?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세요? 묻는 거죠. No, I think I'm good. 아니요, 전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I'm good. 나 뭐 보통 더 먹어. 이렇게 계속해서 할 때 I'm full 하면 배불러 죽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들릴 때 사람마다. 그래서 No, I'm good. Thank you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요 전 됐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약간 유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I'm good 하면 I'm done 이랑 같은 거예요. 끝 끝났어요. 다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부동산 리스 사업도 우체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잘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에 관한 걸 좀 볼게요. Hi, I'm interested in the real estate services that Korea Post offers.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Can you tell me more? 더 말씀해 주실래요?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알려주실래요? We have a subsidiary니까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자회사 이름이 이거예요. 우정사업본부라는 말을 Korea Post라고 쓰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거든요. That manages properties. 자, 이 회사가 즉 우정사업본부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매니지 관리를 해줘요. Properties 재산을 for 어떤 재산이냐? Rental income니까 임대 수익을 관리하고 and capital gains 했죠. Capital gain을 보면 우리 해석에는 양도소득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를 보면 capital은 자본인 거죠. 자본. 그리고 gain은요, 소득이에요. 근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자본 소득이 뭐냐면 자본이라는 건 부채를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팔아서 남긴 부분이 돼요. 그래서 팔아서 즉 판매 후 판매 우리가 그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회계장부상에서 보면 부채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게 자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산 중에서. 그래서 이 자산을 판매했을 때 자산 판매 후 남은 이익금을 캐피털이라고 불러요. 판매 후 남은 캐피탈. 근데 이 이익금 다른 말로는 earnings라고 해요. 벌어들인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게 뻔하고 부동산을 팔아서 남은 이득이라는 뜻이니까 양도소득이 된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양도소득이 있고요. And we also offer services for the sale and purchase. 그러니까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니까 매매에 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재산에 관해서 즉 부동산 재산에 관해서 이런 것들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준 상황입니다. Any available 하기 전에 사실은 is there 이 구문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그죠? Is there anything 할 때 그 is there이 있는 건데 매번 우리가 알겠지만 반복적이고 뻔한 것들은 이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제가 뭐 is there anything 뭐 you can ask 막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묻지 않고 any question? 이렇게 간단하게 물을 수도 있죠. 여기서도 any available commercial space라고 물어본 거예요. for 뭐뭐에 대해서.
For lease in a central location, 중앙 입지에 리스를 할 수 있는 부동산도 좀 있나요? 상업 공간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Yes, we have a few options. 그럼요. 옵션이 몇 개가 있어요. Let me show you. 보여드릴게요. Some brochures and 브로셔를 작은 소책자, 안내책자를 보여드리고요. And we can discuss. 그리고 나면, 즉 소책자 보고 나시면 the detail, 세부사항을 함께 논의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부동산 리스에 관한 표현까지 해서 이제 마이너한 것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금융계약서상에 나오는 영단어를 볼 텐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를 봐야 되겠지만 어원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앞에서 한 번쯤은 언급했던 거라서 몇 개만 추리고 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authorize, 위임하다라는 뜻인데 author가 뭐예요? 작가라는 의미죠. 작가. 즉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것에서 온 거죠.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oath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원래 그 권한이라는 것 전에 있었던 의미는 father,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권한이나 아버지가 낳아서 키워주는 것이나 귀족으로 키워주는 것이나 그런 것에 관련해서 있다가 이게 권위나 권한을 위임하다 아니면 그만한 자격을 갖추다 이런 용어로 사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스가 들어가면 전부 권한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단어들이 저기에 관련한 단어들이 사실은 제가 정리를 이전에 9버전 강의에서는 되게 많이 해드렸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 그리고 저도 사실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게리직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게 되겠죠.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O가 들어가면 전부 다 권한이구나 아니면 권위적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ercentage 백분율 아실 거고요. insolvent는 지급불능자죠. 이게 in이 낮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solve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채무관계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solve가 금융관계에서는 pay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pay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뭔가를 이제 pay,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불능을 얘기할 때 insolvent라는 단어를 써요. economy라고 할 때 그 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놈은요, rule, 규칙을 얘기해요. echo라는 단어는 echo가 들어가면 전부 다 왠지 친환경일 것 같죠? 자, echo는 원래 boundary를 뜻하거든요. 어떤 공간, 구역을 의미합니다. district의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의 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 구역에 해당하는 어떤 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노미라는 것은 한 사회의 경제 규칙, 경제 법칙 혹은 경제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노미 하면 경제란 뜻이 되고 이게 절약과 효율의 의미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느 구역 내에서 그것들이 경제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라는 의미도 갖게 됐어요. Monetary는요, currency하고 비슷한데요. currency를 사용하면 current가 현재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현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위험을 없애거나 아니면 별도의 명의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었는데 경제 용어로서 monetary라는 게 money예요, money. 돈이에요, 돈. 그래서 화폐 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monetary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관련 업에서 종사하고 또 업을 이쪽 관련해서 전공을 한 사람인데 근데 monetary라는 단어를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화폐 경제에서 항상 나오는 그래서 화폐를 얘기할 때 약간 학술적인 용어로 쓰시려면 currency보다는 monetary를 쓰시는 게 맞아요. 자, endowment, 기증, 유증, 재산이란 뜻인데요. in 뒤에는 dao가 있죠. give, 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다. 그래서 내려서 물려 주는 거, 주게 만들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debtor, 채무자죠. debt가 빚이라는 의미죠. 빚. 그래서 뒤로 끌어내다 D라는 D가 뒤로 back이라는 의미 혹은 down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게 have라는 뜻이에요. apt가 have.
갖고 있는 거를 뒤로 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뒤로 빼가는 자, 그래서 채무자라는 뜻이 됐죠. 반대말이 있을 텐데 반대말 여기는 안 적혀 있군요. 채권자는 크레디토어라고 해요. 크레딧이죠, 크레딧. 예, 크레딧은 믿는 거죠. 그래서 믿고 주는 자예요. 믿고 주는 자, 믿고 내어주는 자. 그래서 이걸 채권자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 거죠. 얘는 채무자가 됐고요. Flotation, flush이 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권 모집을 할 때 공개를 하죠. 여기 서류상에 존재하고 아무도 몰랐던 기업인데 이렇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증권 모집을 flot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채 발행입니다. Monopoly의 폴리는요, man이라는 뜻인데요. 모노는 하나예요. One. One. 우리 사진을 찍을 때 모노톤 있죠. 그거는 흑백을 얘기하거든요. 톤이 하나밖에 없는 거. 모노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가 혹은 하나의 기관이 폴리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점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Executor of a will. will은요, 의지라는 뜻인데 죽은 사람의 의지는 유언이 되겠죠. 그래서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지를 남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유언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여기서 Executor X는 out, 바깥쪽이고요. Acute는 사실 실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실행을 하는 자입니다. 무덤 밖에서 실행을 하는 거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foreclosure이라고 하면 유질이라는 뜻인데 close가 이거 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foreclose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그 질권을 설정했을 때 그 질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for이 foreigner 할 때 그 for이에요. foreigner가 뭐죠? 외국, 외부의 이런 뜻이죠. 바깥의 외부인이 되는 거예요. close는 내 닫아서 이 권리를 딱 닫아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외부에서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상실한 거 유질이라고 불러요. fluctuate 우리 아는 거, inflation 설명드렸고, profiting 아는 거고요. wage는 노동자의 임금이다 라고 했는데 wage가 노동자의 임금이라면 그러면 보통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 아니면 지식을 판매하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건 셀러리라고 했죠. 셀러리도 임금인데 월급의 개념이 강하다 이랬어요.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salt, 소금에서 왔다고요. 소금, 관리자들이 가져가는 임금이었고 이거 wage는 wage의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플리지예요. 플리지 아니면 프로미스예요. 플리지가 뭐냐면 담보라는 뜻입니다. 담보. 그래서 담보로 뭔가를 이제 잡고 담보로 이걸 해주거나 아니면 프로미스 약속이에요. 지급하겠다는 약속 혹은 담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동자의 임금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게 됐어요. 주로 주급 같은 걸 의미할 때 짧은 기간 동안 하게 되죠. 이거 말고도 그냥 제공하는 거 있어요. 단기로 완전히 한 번만 쓰는 거. 일회성일 때는 그냥 fee를 쓰시면 됩니다. 자, shareholder 있는데요. 여기에서 share는 공유하다에서 온 거겠죠. 이 share가 원래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부분, 부분. 그래서 각각의 잘려진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의 증권 그 가치를 잘라서 내가 하나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share라는 말이 stock과 똑같이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주라는 뜻이고요. signature, subsidy, taxable, turnover 모르는 단어 없을 것 같아요. turn이라는 거는 돌다라는 뜻인데 over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턴 돌아요. 완전히 돌아서 위에 딱 온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일회전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재편성 혹은 회전율이라는 뜻이 됐어요. 자, consignment 위탁입니다. 사인을 동봉해서 비밀스럽게 전달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계약서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함께 주다 이렇게 해서 위탁이라는 의미가 됐어요. Encrypted는 부호로 매겨진, 즉 암호화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암호화된. 자, encrypted에서 in은 안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make, 만들다의 뜻도 가지게 돼요. make. 그리고 crypt는요, secret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밀스럽게 만들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호로 매겨진 혹은 암호화하다라는 의미고요. bankrupt에서 crops는 이게 crush의 의미 혹은 충돌하다 아니면 break의 의미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bankruptcy라고 하면 이제 파산을 한 것 얘기를 얘기합니다. 뱅크가 그러니까 이건 뭐 계좌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의 계좌가 break했다, crush했다, 즉 bankruptcy, 파산. financial, 금융의, 재정의라는 뜻인데요. fin이라는 단어는 사실 final에서 왔어요. final 혹은 finish에서 왔어요. finish가 뭐예요? end. end죠. end. 끝이에요. 그래서 financial의 이 시작은, 단어의 시작은 end of your life 혹은 end of the life. 인생의 마지막까지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죠. 그래서 금융, 재정이 여기서 발달한 거예요. 자, currency, 유통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borrower, 차용인, 그리고 creditor,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capital, 자본, 원금이라는 뜻이고, 왜냐면 부채 제거하고 나머지니까. dividend에서 요게 D가 apart, 떨어뜨리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에 나누어진 배당금이 되겠죠. 이게 어떤 이익,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다 나눠갔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배당금, 환급금이라는 의미고요. 오늘 뭐 아실 거고 계약서에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intestate. e는요 낯의 의미를 갖고요. 테스트가 뭐냐면 testimony라는 단어 보신 적 있어요? testimony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어가지고 잘 못 보는데 testimony가 뭔가 이게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거를 얘기할 때 testimony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선서나 아니면 뭔가 하늘의 말씀을 전하다 이런 뜻이 돼 있고 그리고 뭔가 성스러운 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맹약을 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이 test라는 게 그런 무거운 말을 뜻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유언에 의해 처분되지 않은 거죠. 테스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내가 이제 유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in 들어갔으니까 처분이 되지 않았다. 뭔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overhead는 over, 위에, head는 머리입니다. 머리 위에 있는 것이니까 비용을 따지게 되면 비용이 이만큼 있는데요. 그쯤에서 머리 위에 생기는 것들, 즉 전체적인 비용으로 할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죠. 뭘까요? 간접비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제가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출근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텐데 그런데 출근을 하면서 뭔가 이제 출근을 하니까 옷도 사야 될 것 같고 그죠? 아 귀걸이도 바꿔야 할 것 같고 머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운전해서 가니까 교통비도 들 것 같고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추가 비용들이 생겨요. 이런 걸 간접비라고 부릅니다. 이 간접비를 overhead라고 하는 거죠. 책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가 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deflation, inflation 개념은 설명드렸었어요. salary salt라 그랬고요. remittance에서 remit 이렇게 나오네요. 송금에. 이 remit이 미시 사실은 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carry, send나 carry의 의미를 갖는 게 미시인데 원래 생길 때는 뭐였냐면 여기가 이제 back, 뒷부분이었고요. 여기 이제 보내주는 돈을 의미를 했어요. 뒤로 보내는 돈, 뒷돈인데 이상한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 가족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옛날에는 진짜 많이 가뒀어요. 그리고 가둔 다음에 돈 내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을 보필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돈 혹은 뒤로 보내는 돈입니다. 돌봐주는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된 거고 지금은 송금액이라는 뜻이 된 거죠. 그러니까 remittance. repayment는 다시 지불해 주는 거니까 반제, 보장, 보증, 보은 이런 단어고요. solicitor에서 이 list 얘기가 뭐냐면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건데
영어로 따지면 set to start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작할 준비가 된 자.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준비가 된 자.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썰 안 날려드렸네. 홀이에요. 홀. 전부 다 시작할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할 때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면 법무관이 뭘 할 때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걸 시작할 준비가 된 자예요. 법무관, 청원자. taxation, tax가 세금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transaction, 거래 뭐 아는 거고요. withdrawal이란 단어가 사실 인출을 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잖아요. with, 그죠? 함께 뒤로 끌어오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고 있던 걸 뒤로 끌어온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끌어오는 게 의견이다. 그러면 의견이 이렇게 나가다가 끌어와요. 그러면 내 생각을 철회한다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withdrawal 볼 때 회수나 철회라는 계약서상의 조항 그 영단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영단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앞서서 다루지 않았던 금융 단어까지 다 보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암기하기 쉬우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설명이 여러분들께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예쁘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영단어 정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암기 잘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음 파트로 보험 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